안녕하십니까. 토론과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으로 막을 내리면서 전북 도민들의 허탈감이 아주 큽니다. 대회 파행에 대한 반성과 진상 규명보다는 여야는 연일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한쪽에서는 전북 책임론을 주장하며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거론했습니다. 전북의 일부 정치권과 행정, 시민단체도 강경 사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우리 지역 전북의 현안 해결과 새만금 등의 예산 확보, 또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악재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토론과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잼버리 사태에 대한 여야 쟁쟁과 전북의 지역의 대응, 또 더불어민주당 혁신안이 전북 정치권에 미칠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잼버리 파행 이후에 여야 정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물론 전북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전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잼버리 특별법까지 있는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전북이 과연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정부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 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이번에 새만금 예산도 삭감되다고 하던데 우려스럽습니다. 잼버리 초반에 허술한 행사 진행에 도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십시일반 물품 지급도 도왔는데 결국에는 타지역으로 분산 개최돼버려서 허탈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전북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준비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했던 여가부나 전북도, 정치권이 명확히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야 뜻하지 않게 날씨 역시도 사실 도와주진 않았잖아요.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는 있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서로 합심해서 빨리 이 일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여야가 싸우다가 힘들면 전라북도 탓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지금 다른 쟁점도 많이 있잖아요. 뭐 후쿠시마에서 뭐 오염수도 풀고 오히려 화제를 잼버리 쪽으로 자꾸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잼버리만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갖다 끌어들이고 저거 갖다 끌어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도 자체가 좀 힘이 있었다라면 더 휘둘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라북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잼버리 파행 후에 여야의 정쟁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애양본부 기획처장이기도 한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10년대 부패방지 시민센터 김은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재부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우리 도민들이 참 잘 알고 계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다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얘기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잼버리가 잼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이어졌고 우리 도민들의 실망감과 더불어서 이제 새만금 관련된 예산 삭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찾는 어떤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오히려 전북 책임론에다가 정쟁 도구화되고, 또 최근에는 새만금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9월부터는 국회의 시즌인데 예산이 국회로 넘어간단 말이죠. 9월 2일 날. 예. 그래서 지금 29일 날 추경호 부총리가 발표한 걸 보면은, 아, 이럴 수도 있나? 무자비하게 지금 삭감을 한 예산이 지금 넘어가 있고,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는 10개 S5C 관련 사업이 10개인데 2개의 신규 사업은 돈 한 푼도 뭐 반영이 안 됐고, 8개 그렇습니다. 사업에서 78%가 삭감된. 네. 1,400억 대가 반영이 되고 6,600억 중에서 아주 그 참담한, 당혹스럽고 참 참담한 결과를 받으셨는데, 예. 잼버리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저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봐요. 예. 책임 소재를 가려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전라북도랄지 또 여가부랄지 조직이랄지 어떤 이미지랄지 훼손된 이미지랄지 책임을 물어야 전라북도였던 그런 덤터기 쓰는 것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책임 소재를 가릴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다 지금 무산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예, 예. 국회 여가위 상임위 여가위에서 그것도 파행으로 끝나버렸고, 청인신문
그 현안질의가 무산으로 끝났고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통일을 또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상임위가 가장 좋은 조건이었는데 정인 출석 문제로 파행을 끝나버려가지고 책임 소재를 아직도 지금 못 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새만금 예산을 정말로 이거는 뭐라 그럴까 어떤 보복성 칼질이라고 이제 하는 말을 쓰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만금은 1991년도 예. 그 착공 이후에 33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 계속된 사업은 그 예산을 다 검토 부처에서 검토하고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식으로 삭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용산 대통령실이랄지 아니면 기재부의 어떤 자기적인 새만금을 흠집내고 아까 뭐 인서트에서 나왔지만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가덕도 신공항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예타가 면제가 되면서 올해 130억 반영된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이 보니까 5,363억 원이 반영이 됐어요. 가덕도 예산이. 예. 그러니까 42회가 늘어난 건데 새만금 깎은 예산이 5,170억 됩니다. 근데 가덕도 예산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이 5,300억이니까 새만금 SOC 깎는 전액을 가덕도 신공항에 지금 박아 넣은 걸로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이게 총 26조고 계약 시기도 5년이나 앞당기는 가덕도예요.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또 예산 기법상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보복성 칼질을 해댔고 그 칼질은 성과를 가덕도 신공항에 붙였고 또 나아가서 내년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예산들, 예. 지역구 예산들이 많이 쏟아부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져갖고 전라북도 이 최악의 카드를 받아줬는데 앞으로 국회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제 역할만 남아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뭔가 좀 전술 전략적 치밀하고 꼼꼼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나쁘고 또 실력도 없는 그런 예산 지워지고 또 국토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짜야 되겠다. 그 용역팀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동을 시킨다고 하니까 새만금 사업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책임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소재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원택 김재부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연결해서도 또 말씀 듣겠습니다만 김영기 대표님 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를 한 것은 잘한 것인데 이게 야영지 영지를 이 새만금 그 해창갯벌지 매립지에다 하는 것이 맞았느냐부터 시작해서 과연 우리 도지사는 이제 집행위원장이고 또 여가부의 중심 아래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 속에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이 화장실, 샤워실 뭐 여러 시설들의 준비 부족 뭐 여러 날씨의 어떤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다양해서 말이죠. 그 실제 새만금 전벌이는 전북의 행사가 아니고 예.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었던 행사여서 정부와 스카우트 조직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예. 당시 지금 새만금 전벌이가 이미 유치된 지가 한 횟수로는 한 7년 정도 맞습니다. 2017년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예. 실제적으로 그 유치를 해놓고 한 5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제 예산이 투여되고 나머지 왔는데 실제 예산의 한 80% 가까이가 다 그 조직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거고 전라북도 예산 한 18% 정도를 해서 기반 공사를 하고 운영과 관련되는 건 조직위에서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뭐 텐트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조직위에서 자기들이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전라북도가 원죄가 없는 건 아니죠. 과연 그 갯벌 아직 매립도 제대로 안 된 곳에 국제의대를 유치하는 게 맞았느냐. 근데 그것도 중간에 뭐 무주라든지 장수로 어떤 태권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전 주장들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직이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운이 없게도 또 그 시기가 가장 큰 폭염이 있었고 또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게 거의 1년 전부터 되다 보니까 원래 기반공사도 한 2년 동안 해야 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속성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전북이 뭐 책임을
아무것도 우리는 책임질 게 없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직의 1차적 책임이 있는데 사자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든지 정부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북이 잘못한 것처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까지 한 달간 지속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하는데 정치권조차도 그렇게 마녀사냥을 해놓고 실상은 그게 아닌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국정수사 한다고도 회의를 계속 유예시켜버려갖고 실제적으로 마녀사냥 한 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감사원이라든지 뭐 검찰 수사는 또 전라북도 온전히 감내를 해내야 하고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그걸 한마디로 그 약한 자고 소름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거 없고 전라북도가 도세도 약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또 뭔 결기가 있는지 한 정당만 막 내일이 40년간 찍어댔는데 아무 힘도 없고 반대를 말할 사람 어디서 숨죽이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동네 부처럼 정부의 잘못된 어떤 정책이나 집행을 온전히 우리 전라북도한테 지금 그 희생양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 게 저는 어떤 당 할 것 없이 지금 중앙 정치권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우리 전북 지사가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를 국정조사에 불러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안 주잖아요. 네? 정치권들이 다른 거 갖고 싸우면서 애완경해서 그런 사태의 본질이라든지 팩트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걸 막으면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더더욱 안타까운 건 전라북도나 뭐 민간 영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금 붕괴를 하고 있고 뭐 각각의 나름대로 움직임들이 있는데 정치권은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대응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조직위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건 스카우트 행사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 행사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스카우트가 있을 것이고 조직위에 여가부 장관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행자부 장관 있었고 문화체육부 장관 있었고 또 국회 김윤덕 의원이 있었고 공동 조직위원장이죠. 또 한 명 또 있었죠. 다섯 군데인데. 예, 뭐 다섯 명이 네. 공동 조직위원장이죠. 그러면 그러면서도 실제 책임은 여가부 장관이었단 말이죠. 예. 여가부 장관이 실질적인 거고 행자부하고 문체부는 올해에서 들어와서 그 지원 부처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당처 여기도 잘못됐다. 그 왜냐하면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거의 폐부 부처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자기 부처 존망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뭔 잼벌이 돼 관심이 예. 있었겠어요. 한두 번 왔다가 끝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무적인 거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 참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숱한 관제 국제행사든 아니면 민간의 국제행사를 했든 대한민국에서 했던 국제행사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낸 적이 단 한 번이나 있는가. 그럼요.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하물며 뭐 전국체전이든 다른 거 국내 대회조차도.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에 보면 쉽게 말하면 나물나라 했다는 거죠. 예. 나물나라 한 측면이 크고 막판에서 이제 예산이 겨우 전라북도에서 많은 예산을 빨리 주라고 했는데도 안 주다가 문재인 정부 말기사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더라고 한 1년 남겨놓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일인데 여가부가 막 예산 달라고 할 리도 없고 자기 부처가 지금 대체 살아났냐 죽느냐 파냐고 거의 뭐 식물 부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러면 나머지 스카우트나 정치권들도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 책임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전라북도 책임은 아무리 세계대회고 그 조직위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더라도 전라북도 땅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걸 100%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했어야 한다고 보죠. 우리 대한민국 화장실은 중국 다른 나라 호텔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 화장실이 거의 80년대식의 화장실을 갖다 놓고 그 비판받을 그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아무리 조직위가 했다 하더라도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나서서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태풍을 핑계로 또 서울로 가져가 버려 전국을 분산하고 그래서 전라북도 사람들이 새만금 잼버리를 통해서 갖게 된 그 상처라든지 이 아픔은 아마 상당 기간 갈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또 중앙부처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잼버리하고 관련도 없는 새만금 그 국가
예산인데 그걸 빼다가 네. 지금 다른 데로 돌리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약자의 어떤 서름, 약자는 결국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 전북 정치권의 무능이 단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뭐 정리가 좀 되셨죠? 문재인 정부 2017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유치가 우리 전북 새만금으로 확정이 됐고 하지만 이 영지에 대한 매립에 대한 이야기도 불거졌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한 곳이 바로 이제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까지 해서 5명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우리 도지사는 집행위원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가다 보니 핵심으로 끌고 가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가지고 전북 탓이다, 여야 탓이다 이렇게 이제 전 정부 탓이다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까지 깎여지는 그런 지금 현재 모습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물론 300석 중에 우리 전북의 10석 그것도 한 석이 이제 공석이었다 이제 재선거로 진보당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정치력이 이 많은 시간 동안 있었는데 이 정치력이 못 미쳤던 것인지 왜냐하면 김윤덕 의원이 7년 가까이 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조직위에 몸을 담고 책임을 맡고 이끌어 왔었는데 프레젠버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인정을 했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우리 정치력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과 관련해서도요. 일단 정치력 부족이 아니라 저는 부재, 예? 부재. 부재 아예 없는 것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초기 대응을 그쪽에서는 잘했다고 봐요. 아주 그 선제적 공격을 해가지고 이걸 이미지를 깨부수고 새만금을 속된 말로 작살을 냈. 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책임으로 모니까 예. 그걸 받아치기 위해서 전라북도 책임론을 계속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새만금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예컨대 뭐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경북 김천이 지역구이고 경북 도당 위원장이란 말이 국민의힘에 예.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새만금 SOC 예산을 아마 알고도 그랬을 거예요. 예산을 11조 원이나 지금 뺏어갔는데 그것은 잼벌이 그 빨대로 활용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송원석 의원이 이거 모를 리가 없어. 이 사람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 출신이고 차관 출신이에요. 하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알죠. 예. 이게 선제적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또 정경이 여가위의 간사장 국민의힘의 예, 예. 비례대표 출신인데 여기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하잖아 이렇게. 잼버리를 전라북도가 하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떤 SOC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억측들을 이제 집약시켜가지고 국민 여론을 이제 호도하면서 끌고 간 선제 공격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때, 사실 30년 걸려서 10조 들어간 건데 네. 마치 잼버리로 그렇죠. 인해서 쓴 것처럼 예, 이야기를 하고 있다. 10수년 전부터 예.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온 것들인데 잼버리 빨대로 이 SOC 사업을 활용했다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허위사실을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책임을 분리시키고 전라북도 책임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새만금하고. 그래서 이미지만 엄청나게 나빠졌고 실제 새만금 예산으로 받아준 거는 형편없는 예산이 받아줬단 말이죠.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은 뭐 했냐 그때 그걸 아니라는 거 수치로 역사성과 수치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에 대응하다 보니까 정쟁화된 거예요. 도구화된 거예요. 잼버리가. 아. 그러다 이제 예산까지 왔는데 지금 되돌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국민적 인식은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야 새만금이랄지 잼버리 사업을 알지만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휩쓸려가고 있는 이런 국면을 속이에 사전에 차단했어야 하는데 그 장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저는 큰 책임이라고 보고 그건 결국 저는 정치력의 부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아마 큰 어떤 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봐요. 예, 김은기 대표님.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우리가 뭐 국민의 힘하고 뭐 윤석열 정부는 원래 그렇다고 하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이용 철저히 해먹고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실제 잼버리 사업에 가장 그 하는 건 날씨도 있었지만
느닷없이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 5시간 동안 개영식을 하면서 검문을 강화해버리고 이러면서 온열 환자가 뭐 700명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물론 환경적 요인도 있죠. 폭염이라든지 예. 뭐 벌레라든지 뭐 정전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대통령 책임론이라든지 정부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몰아간 거란 말이죠. 우리 전북이나 이런 걸 희생양 삼아서 몰아간 건데 여기에 대치하는 어떤 지금 민주당은요. 별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앞으로 진로라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도 적은 게 아니다. 훨씬 더 많잖아요. 숫자도. 그러니까 예산 문제나 예. 이런 것도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 저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정부가 예산안을 그 거시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인정하려면 다른 거랑 연계해가지고 되는데 민주당도 총선 생각하니까 전라북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라북도 뭐 9석, 10석 뭐 어차피 다 찍어줄 건데 어? 충청도나 경상도 서울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난 민주당은 서울 경기 눈치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속을 어째도 그냥 빨리 지나가고 다른 거나 이렇게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나 하면서 새만금은 그냥 저쪽이 공격하더라도 막는 척하면서 하나도 안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그러면서 양 진영이 다 자기 적극적 지지 세력들부터 결집하는 데만 눈이 많다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당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그래서 저는 더 민주당이 문제다 그런 사람인데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예.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누가 새만금 처음부터 해달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정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뭐 정부에서 한 거고 민주당 쪽에서 그 당시 구 옛날로 지금 그 세력이 제안해가지고 정부에서 시작한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한 건데 김대중 쪽에서 해가지고 누가 그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산 찔끔찔끔 주고 맨날 뭐 문제 생기면 새만금 타다고 이거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찔끔찔끔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전북을 방문해서 새만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확언을 하고 대선 공약으로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전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 지나가고 있고 이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만금의 정쟁으로 삼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과연 이제 정치력으로 해결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물론 도민들은 개개인의 분노와 도민들의 실망 이것이 정치력으로 대변이 돼야 되는데 그 정치력 또한 약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을 또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잠시 후에 또 이원택 지역구 국회의원 사실 이제 이원택 의원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송 전 지사 시절에 대외협력국장을 하고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아울러서 정무부지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국회의원이고요. 관련돼서 이제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도 함께 두 패널 분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이경주 의원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 이렇게 이제 심의 단계에서 또 국회 노력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한 당일부터 시민사회단체 또 기업인 단체 뭐 엊그저께 보니까는 209개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가 모여가지고 뭐 규탄 결의대회도 하고 그러던데 사실 성명 발표가 규탄 결의대회는 뭐 해야죠. 왜냐하면 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근데 다만 이걸 가지고 무엇을 담보해낼 수 있는 장치는 아니다. 그래서 뭔가 액션 플랜을 좀 크게 판을 좀 크게 해서 나가는 판이 있고 방법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빌붙은 그런 예산들을 가려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역점 시책 사업들이 있어요. 공약 같은 경우 또 국민의힘에 부당하게 많이 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부당한 그런 많은 예산이 배정된 그런 사업들 그걸 주도 면밀하게 가려내가지고 연동 연계시키는 전술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외탈 면제를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그 유일히 그 한 사업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 그 새만금 신공항할 때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다 두 개씩 받았죠. 자치단체 네. 광역 자치단체한테
올려 보내려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선정을 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새만금 신공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7천억, 지금은 이제 사업비 조정이 되었고 8,077억으로 조정이 됐지만 그때 당시 7천억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것이 경남 김경수 지사가 있던 경남도는 내륙 철도를 하는데 예타 면제를 해줬어요. 그게가 사업비가 4조 원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어떤 그 저항이 일었냐면은 김경수 지사 같은 데는 4조 원씩 주고 우리 전라북도는 7천 원밖에 안 주냐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하고 전국적으로 그때 예타 면제한 사업이 22개 사업 이런 이제 정통성 있는 그런 예타 면제인데 가덕도 신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갖고 딱 하나만 예타 면제 해준 거예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130억 들어간 예산이 내년에 지금 5,363억 원이 반영이 됐어요. 42배가 늘어난 예산이. 이런 문제를 이제 예를 들었지만 이런 문제를 국민의힘, 아니 저 민주당 그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날카롭게 질의하고 부당하고 그런 것들을 끌어내면서 연동작전, 연계작전을 하면서 정상화시키는 이제 새만금 예산 부당하게 깎인 것들을 복원시키는 그런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효과가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시민사회단체를 할지 도민 어떤 역량을 모아갖고 액션플랜 가동시키는 건 또 그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예. 두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이제 민선 8기 김건영 지사 들어서 이제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또 2차 전지 특화단지 됐고 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린 강원도의 사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끼리는 몇 퍼센트 통과가 될 것인가. 이게 다 이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예산이 기반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새만금에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이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전부터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기대에 부풀려 있는데 이게 또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지금 우리의 시선과 정부의 시선과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잼버리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털어내고 가야 하거든요. 빨리요. 예. 빨리 털어내는 건 잼버리의 진실과 팩트를 알려야 하고 안 되면 전라북도가 유튜브라도 자체 제작해가지고 전국에 다 해서 국회에서 안 열리면 아무튼 그 잼버리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하게 하고 지금 잼버리는 감사원에서 감사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감사하면 예. 전라북도만 다 오는 거예요. 이상한인데 전혀 어떻게 보면 잼버리하고 크게 관련도 없는 영세업체들 몇 개 건드려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건 뭐 세상이 다 알잖아요. 안 나오면 또 뭐 검찰로 넘겨가지고 또 시간끝이 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 총선 끝나버리는 거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내면서 털어내고 저는 그 지금 단순히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 예산만 축소된 게 아니라 국가 보조금 뭐 이런 게 뭐 반타작된 게 지금 수두룩하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했는데 그 뭐 예산 투쟁을 통해서 한다고 치고 그건 앞으로 노력하는 과제가 있고 그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하고 뭐 민간 시민사회단체도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근데 단아는 상처받은 도민은 누가 이루어냐는 그러니까요. 거 이거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명예 문제지. 마치 우리 전라북도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해가지고 그 행사 하나 못 추려가지고 화장실 70년대식 화장실 갖다 설치해놓고 전기가 나가고 물이 고여있고 이런 것처럼 그 일부 언론에서 막 침소봉대를 또 해가지고요. 자기들 대접 안 해준다고 또 조직이나 그 뭐냐 그 경호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인 출입도 엄청 막았고 그러니까 야 불만은 있으니까 막 또 긁어댄 거란 말이죠. 팩트 확인도 않고 그걸 온전히 지금 전라북도가 다 안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는 누가 이루냐는 거죠. 스스로 이루어야겠지만 결국은 이런 상처는 행정도 김관영 행정도 해야지만 정치권도 같이 해나가서 우리들의 어떤 내용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제에는 민주당도 해야죠. 우리 뭐 텃밭이니까. 예. 민주당도 해야 하고 그런 이런 문제 정부도한테도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 상처를 극복하는데 저는 앞으로 전라북도가 뭔 대회 유치한다고 하면 사람들 인정하겠어요?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 그 한 가지 더 할게요. 네. 공항 문제 하는데 고성 잼버리면서 그 당시에 전혀 필요 없는 양양 국제공항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엑스포 한다면서 부산 난리가 아니에요. 엑스포 지금 사우디하고 경쟁해서 환율도 낮은데 막 지금 난리가 아니고 가덕도 그 핑계 대면서 한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국제대나 그런 거 중요하면서 인프라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 나쁩니까?
그거 더더욱이 그런 그 동서 철도교통 원래부터 하기로 한 걸 좀 빨리 해달라고 요구한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더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다 고발해야 해요. 팩트가 아닌 사짜로 막 언론에다 떠벌린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은 예. 다 모아서 만약에 나중에 도민대책이나 이런 거 만들면 거기 이름으로 싹 국회의원 100명이면 100명 다 고발을 하고 언론인들도 싹 고발하고 그 가짜뉴스 살뻔 사람 해가지고 본때를 보이는 거 이런 거 안고는 어떻게 우리 도민들의 상처를 이루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라도 안에도 책임질 사람 다 책임지게 만들어야죠. 우리는 아무 죄가 없고 중앙정부부터 핑계댈 게 아니라 전벌의 역사를 쭉 보면 내가 쭉 보면 책임질 사람 많아요. 없는 건 아니고 전라도도 한 7년 동안 그 긴 시간 세월 동안 못 오고 네? 옮기든지 아니면 흘러면 거기를 막 그 복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제대로 심든지 써야지 그냥 그대로 놓고 대충 허면이 끝난다고 생각한 그 긴 시간 그리고 현 물론 현재가 책임져야죠.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여가부하고 조직위하고 전라도가 책임져야지만 그 전라도도 1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짜 세밀하게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책임질 만큼만 지면 된다 저는 그러거든요. 전라도는 예, 예.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 도민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길이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어떤 이미지랄지 상실감이랄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고 책임 소재를 가리려면 적어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 최창행 조직의 사무총장, 김관영 도지사 셋이 나와서 해야 돼야 돼요. 예.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파행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아까 지적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화장실, 샤워실 문제에도 불거졌는데 이거는 업무 분장상 조직이 업무예요. 예.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늘망의 문제는 전라북도 소관이고 그런 예. 문제를 가려야 되는 거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을 지적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적어도 그 우리나라 국민적 어떤 정서를 놓고 보면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는 좀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재혁 감사원장은 전혀 그런 객관성, 신뢰성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작년 7월 달 국회에서 답변을 보면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최재혁 감사원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감사원의 기능과 관련해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감사원을 여기 투입했잖아요. 예. 또 국민의힘들이 공격을 파상공세를 했고 감사원이 만약에 감사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책임을 결론 짓고 내는 그 안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예. 상당히 그 영향력이 좀 클 것 같고 전라북도에서는 또 억울한 측면을 덤터기 또 한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원의 어떤 그 맞춤형 표적 감사가 될 그를 우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래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도청도 지금 전쟁 긍정하는 것 같아요. 감사원이 자료 요구를 지금 엄청나게 해놨는데 상당히 그 구체적인 그 세밀한 부분까지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제출한 자료를 놓고 보면은 예. 이런 문제는 전라북도의 어떤 책임을 덤터기 씌우는 쪽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맞춤형 표적 감사가 나온다면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감사원이 원래 감사를 하려면은요. 보통 준비 기간이 한 6개월 걸려요. 그 기관에 대해서 이건 뭐 그냥 뭐 며칠 만에 내려와 가지고 거의 먼지털이 없으면 만들겠다는 지금 감사잖아요. 저게 이건 심각하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지금 못 가게 해버리든지 감사원들 그냥 도청에서 가둬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은 여가부랄지 조직이랄지 전라북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을 일정을 얘기를 그렇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 여가부는 며칠서 며칠까지 전라북도는 며칠서 며칠까지 또는 조직위는 며칠서 며칠까지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들이닥시 갖고 전라북도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표적 감사가 나올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예. 거죠. 아,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의 18% 쓴 전라북도는 감사하는데 나머지 쓴 데는 왜 감사를 안는 거예요? 여가부터 조직이하고 여가부터 지지하는 게 순서예요, 순서. 예. 거기서 예산을 다 썼는데. 당연하죠. 예. 그 전벌이 설치도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조직이 선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다 칼도 났고. 여가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 청문회 때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이 임명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 장관의 답변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이게 여가위 전체 회의에서 나온 질의 답변이네요. 아,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정상화 시키려면 여가부 장관이 예. 그 자기 어떤 그런 부실한 부분들 또 사전 대응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 인정하고 본인이 사퇴하고 끝내줘야 돼요. 책임을 예. 쓰고. 알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출석을 해도 나오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서 오라고 해서 국회 와 있는데 국민의힘이 파행을 끌어가니까 어디 그 저 구성태에 앉아갖고 피안이라고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민주당에서 그 추적을 하니까 대변인을 내보내가지고 대변인이 안 됩니다. 안 나갑니다 하니까 대변인을 화장실까지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가부 장관을 데려오라. 추적원이라고. 이런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 저 당사자가 장군이 김영석 여가부 장관이에요. 예. 자. 출석을 끝까지 안 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석에서 답변하는 순간 여가부 책임, 정부 책임으로 될 확률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예. 이미 뭐 정부 여당하고 이미 저는 짜고 치는 고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정치 토크 새만금 관련해서 또 잼버리 관련해서 여야의 정쟁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 김영기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 논설위원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은 실시간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재부 의원이 지역구인 이원태 국회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정치권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태 의원입니다. 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 잼버리의 파행 사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예, 너무 뭐 안타깝고요. 뭐 상실감이 큽니다.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도 상실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뭐 전라북도 탓, 새만금 탓하면서 새만금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는 조건이죠. 예. 뭐 상실감을 벗어나서 좀 분노감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잼버리 기간 동안 현장에도 계셨던 지역구 의원으로서 글쎄요, 어떻게 이 사태 원인을 좀 진단하고 계세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그냥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하고 미국 스카우트들이 결국 4.1차 때 퇴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들이 요청했던 게 폭염 대책, 화장실 샤워장 대책, 해충 대책, 의료진 대책, 음식 대책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잘 개선되고 보완되지 않으면서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들이 나가면서 세계적인 사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충분한 준비가 안 됐는지 또 현장에서 이제 8월 1일부터 2일, 3일 지나면서 왜 현장에서 빨리 수정해주고 보완해주지 않았는지 이 두 부분의 직접적 파행이 원인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공교롭게 다 조직이 업무고 예. 여가부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여가부와 조직이 업무라는 거죠. 예. 여가부 이런 상황을 미리 이제 사전에 파악이 뭐 충분히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가부에 대한 목소리를 안 내신 것도 아닙니다만 김윤덕 뭐 조직위원장의 목소리를 통해서는 뭐 고성이 오갈 정도로 소리를 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게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안일했다고 봐야죠. 여가부 장관이나 조직위가 안일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어떤 큰 행사라면 리허설을 하면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보완하고 그러잖아요. 예. 사실 이 정도 행사를 프레젠버리를 했어야 맞고 또 설령 프레젠버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좀 리허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 보완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했는데 그런 것을 누군가가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기반에서의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용하고 또 개선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안일한 대응 또 현장에서의 어떤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런 것이 문제고요. 큰 틀에서는 뭐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뭐 목표로 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여가부 폐지를 앞두고 있는 조건에서 과연 잼버리데이를 제대로 현장 점검하고 시뮬레이션 했겠는가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질의를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 자, 오늘 김연기 대표 그리고 이경재 개원 논술위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과도 말씀 나눌 기회를 좀 드리고 제가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원택 의원과 예. 이원택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어차피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그 의원님이 비서실장 대협력국장 할 때 우리 송하진 지사 체제에서 역점을 두고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유치가 성공했잖아요. 예예. 근데 그 전체적으로 한번 그 책임론과 관련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제 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유치의 필요성과 정당성 또 유치 과정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염 대책, 화장실 대책, 또 의료진 대책, 뭐 해충 대책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잼버리 특별법이나 조직이 정관상 보면 이건 조직이 업무고 또 여가부 업무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조직이하고 업무 분장을 보면 야영장을 조성하는 거, 그 야영장이 이제 뭐 그늘막을 조성한다든가 폭염이나 텐트를 조성한다든가 뭐 화장실을 조성한다, 이게 다 조직이 업무로 돼 있고요. 전라북도 업무로는 잼버리 특별법이나 정관상 전라북도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집행위원장을 이제 전라북도 도지사가 개인 자격으로 맡은 것이 있는데 그 어디에도 업무 분장에 전라북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잼버리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중앙정부 주도로 갑니다. 뭐 평창 올림픽 또 뭐 여수 엑스포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폭염 대책이랄까 뭐 화장실 대책 이런 게 뭐 복잡한 정책적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난이도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만 관심 있게 보고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에 기반한 대책을 수립하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놓쳤던 거죠. 그래서 안일한 리더십,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이번 파행의 저는 직접적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하고 정부 측에서는 마치 간척지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고 거기에 전라북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고 세계 연맹에서도 실사를 통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밟았고요. 또 사실 25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산림에서 하면 산림 훼손일입니다. 고성에서 15,000명이 참가하는 고성 세계잼버리 할 때도 산림 훼손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배거든요. 3배가 넘는 것을 산림에서 할 경우에 산림 훼손 논쟁이 있을 수밖에 예. 없고. 자, 예, 그렇습니다. 이원님, 예, 예. 그 이제 뭐 송하진 전 지사에서 유치를 잘 하셨고 그 시간이 만 6년이라는 시간. 그런데 그 영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렇습니다. 2020년 1월에 시작돼서 매립 공사가 2020년 4월에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립한 시간 이후에 다져지는 데 대한 시간도 소요가 돼야 되는데 이러므로써 이제 상하수도 기반시설 여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밀려있는 부분 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관광 레저 용지였는데 이것이 매립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농지로 전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농지관리기금을 쓸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더디게 갈 수 있는 밖에 없는 부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예. 그 2014년 9월에 박근혜 정부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관광 레저 용지를 20년까지 일지구를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예. 관광 레저 용지를. 근데 매립이 진척이 없었죠.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그게 14년 9월에 결정한 겁니다. 마스터 플랜이. 20년까지 1단계를 끝내기로 돼 있는데 그 부지가 매립이 안 되니까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세계 잼버리도 해야 되고 또 메립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을 농지로 바꿔서 추진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뭐 적법한 절차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원래 당초 마스터 플랜대로 매립이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매립이 추진됐다면. 예. 근데 그게 이제 안 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2년 말까지 완전히 매립을 끝낸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농업용지로 전환해서 22년 말까지인데, 22년 6월 달에 매립부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잼버리 파행하는데 상수도나 하수도가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2022년이면 2023년 올해 8월에 잼버리라면 프레대회도 열려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는 갖춰지는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프레 잼버리 구역과 관련해서 이제 프레 잼버리를 하게 되면 그 구역은 기반시설을 갖춰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작년에 문제 제기했던 것이 프레 잼버리가 취소된 이유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한해서는 빨리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22년 6월까지 매립부지는 조성이 돼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도로랄까 대배수로랄까 이런 것이 다 완료가 되는 게 22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상하수도랄까 하수처리장이랄까 주차장이랄까 이런 것은 뭐 제가 볼 땐 사업 공기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하나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예, 이번에 김제 부안도 호우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아, 그렇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예, 배수 시설이 잘 돼 있는 김제 부안도 이틀 3일간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400mm, 500mm, 600mm 이렇게 이상기후로 너무나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예를 들면 대배수로는 22년 말까지 돼 있는데 소배수로 문제가 좀 정비가 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침수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침수 문제가 나온 것은,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잼버리 직전까지 소배수로 문제를 이제 마감을 지어서 사실 이제 배수 문제는 잼버리가 진행될 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 늦어진 게 있고요. 예, 예. 그러나 잼버리 직접적인 뭐 이유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생갯벌을 매립했다 또는 진흙갯벌을 매립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2004년에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서 육지화가 됐던 부지입니다. 거기가 갯벌이 기능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육지화가 진행이 됐던 부지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잼버리 부지는 점토질이 아니고 사토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점토질하고 사토질을 놓고 보면 사토질은 모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침수가 빠르거든요. 그 배수가 빠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새만금의 용지는 사토질입니다. 그러나 250만 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여의도 3배에 해당되는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가 내리면 배수 개선이 원활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평지이기 때문에 물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척지이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진다, 이건 뭐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토질이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예예. 지금 뭐 배수 개선 문제가 일단 소배수로 문제가 중요했던 대목입니다. 예, 네. 이경주 의원님. 네. 그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그 아주 기본적인 것들, 예컨대 아까 이야기하신 폭염 대책,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뭐 방역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셔서 사전에 쐐기를 박는 어떤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김현숙 장관은 문제없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수시로 좀 점검을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보니까는 뭐 새만금 메스고지 관련 예산이 폭탄도 뭐 히로시마 원자폭탄급 메가폭탄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그냥 굉장히 침울한 상태이긴 한데, 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예, 예, 민주당한테 거는 어떤 기대가 크고 민주당이 뭔가 전술 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히 점점하고 세밀하게 대응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예, 일단 제가 작년에 여가부 장관에 질의하고, 네, 뭐 11월 달에 보고도 받았고요. 그때, 네, 다시 한번 폭염 대책, 화장실, 샤워장 이런 게 일본 잼버리 때 문제됐으니 100% 할 것 130%에서 100% 해가지고 문제될 것 130% 이상 해서 문제를 없게 하는 게 국가 이미지 국격에 맞다라고
제가 촉구했었고요. 그 후에도 이제 해충 대책이랄까 이제 계속 지적을 해왔던 사안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게 아니라 이제 조직위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해왔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대책인데 저희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이제 회의 대응 전략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있고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라북도의 문제 또는 전라북도 민주당 국회의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힘당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의 이제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새만금 예산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마스터 플랜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세웠던 계획에 근거해서 대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도 또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도 의원님들도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정당, 제 세력이 다 모여서 이 부담을 지적하고 새만금 예산이 복원될 수 있는 노력의 과정을 충분히 동반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 당 대표나 원내 대표 또 정책위원장, 예결위원장께는 상황 보고와 전달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대응 계획을 뭐 1단계는 수립해놨습니다. 이제 2단계, 3단계로 해서 대응 전략을 쫙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할까요? 그 국토부가 새만금 SOC를 점검하고 또 TF를 구성하겠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 기본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예를 든다면 국가재정법상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이거든요. 다 이게.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로, 항만, 그다음에 공항, 또 남북이 뭐 이제 그 지역간 연결도로 다 이제 행정법상 절차적 과정은 다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스터 플랜이야 정부가 바꿀 수는 있지만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법적 권한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뭐 정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건 우리가 지켜보겠지만 이미 에타까지 통과한 사업들을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무도한 주장이고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기존에 세워진 어떤 국가 사업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재부원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큰 상처를 안긴 또 큰 기대 속에서 시작한 잼버리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책임 소재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 예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간이 늦어서 질문을 못했는데요. 이원택 의원님 마지막 발언을 보면 민주당 지도부나 그 여타 의원들과 합동으로 전북 예산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 서울과 경기에서 이기냐 지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고 국민의힘이 지금 뭐 경상도 쪽 막 가덕도부터 시작해서 경북 쪽 예산 주려고 혈안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똑같거든요. 거기 묻혀가버리면 전부 그냥 이슈 안 되면 잊혀져가고 그냥 와라와라 몇 명 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력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이제 뭐 힘의 논리로 작용이 되죠.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라고 정치권에 표를 몰아줬겠죠. 그런 의미로 이번 도민들의 실망과 더불어서 새만금에 관련된 예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참여자치선도 희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의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홈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